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어트리뷰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트리뷰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트리뷰스 뭐냐니까 어트리뷰 우리가 지난 코딩하면서 어트리뷰시에 대해서 많이 봤었죠. 그죠?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HTML에서 쓰이는 어트리뷰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앱 인벤터에서 공부했던 그 어트리뷰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태그를 보완해서 태그를 보완하는 단어들 혹은 속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속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A를 한번 우리 같이 보죠. A 태그인데 A 태그는 보면은 자동적으로 href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트리뷰시입니다. href는 뭐냐니까 마찬가지 href는 하이퍼링크 레퍼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말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는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http www.google.com 해서 여기다가 구글 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구글이 나타났죠. 이게 하이퍼링크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말할 때 이 A 태그에 href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href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어트리뷰트가 같죠. 어떤 같으냐니까 이것은 이름, 그죠? 그러니까 이름과 네임대 계류라고 해야 되나요? 네임 있고 그리고 더하기 value 있었죠, 그죠?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으로 연결돼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의 이름은 href이고 그 값은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관용적으로 이렇게 인용 부호 속에 기업 인용 부호 속에 넣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인용 부호 속에서 값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ing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에는 이 속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src가 있고 다음에 alt가 있는데 src는 source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폴더에 이미지가 있겠죠. 이따가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폴더에 있는 그림 뭐 picture.jpg 그리고 alternative는 해가지고 뭐 이미지 of 뭐 타이거 호랑이 그림 됐고 여기다가 타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릴로드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이제 라이브 릴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새로 고침하지 않더라도 내가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태그는 이미지 태그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지금 src와 alt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src는 뭐냐니까 src는 source란 뜻입니다. source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거죠. 그렇죠? 가져오는 곳을 말하는 거고 다음 alt는 alternative란 뜻이에요. alternative는 뭐냐니까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미지를 못 찾게 되면은 그 대신에 무슨 글자를 내가 표시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alt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실제 이런 tiger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제가 한테 없거든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찾아오죠. 못 찾아오니까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대신에 글자로 이미지 오브 타이거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글자는 어디서 왔나요? 이 글자는 제가 적어놓은 여기서 온 거죠. 이미지 오브 타이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lternative 텍스트란 말이죠. 그림을 못 찾을 경우에 대신에 표시되는 글씨입니다.
그림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가 않겠죠. 그죠? 이게 attribute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HTML 문서의 구조는 이렇게 태그와 alt, 태그와 attribute로 구성되고, attribute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둘 이상 뭐 세 개, 네 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프로그래밍 할 때 뭐와 비슷합니까? 그렇죠. 오브젝트와 비슷하죠. 오브젝트를 우리가 할 때 오브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프로퍼티로 주로 구성되었죠. 근데 프로퍼티는 뭐였죠? 프로퍼티는 네임 더하기 밸류 쓰잖아요. 그죠? 네임 밸류 쌍으로 만들어졌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그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이고, 그 오브젝트 이름은 이렇게 H1이란 이름이고, 그리고 그 속성이 이 어트리뷰트까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클래스와 오브젝트 개념과 그대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리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바디라는 게 있으면 이것을 닫아주는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엘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엘러먼트. 엘러먼트는 뭐냐니까 시작하는 태그, 스타트 태그, 태그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엔더 태그. 이게 스타트 태그고 바디에 스타트 태그고 엔더 태그.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의 엘러먼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이 H1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H1 자체도 하나의 엘러먼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태그가 여기 있고 엔드 태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엘러먼트 속에 엘러먼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엘러먼트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이 문서를 표시할 때 쓰이는 개념이니까 지금은 대충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간단하게 우리 살펴본 것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태그를 살펴봤었죠. 태그는 오프닝 태그 혹은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태그로 하나의 쌍입니다. 쌍으로 이루어지고, 다음에 어트리뷰시 있었죠. 어트리뷰스는 태그를 각각의 태그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태그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엘러먼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엘러먼트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은 이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이렇게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인데, 보다시피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엔드 태그는 따로 없죠. 그렇죠? 이렇게 엔드 태그 없이 그냥 스타트 태그만으로도 구성된 하나만 자기 혼자서도 태그 역할을 하는 태그들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